난 진짜 시우 생각하면은 진짜 너 생각도 들고 그리고 너무 힘든 거 너무 와닿아 그래가지고 좀 이게 일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끝났네. 됐어. 좋은 거 아니에요?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? 근데 왜 연락을 잘안 하는 거야?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 생각 자체를 그냥 별로 안 해주는 것 같아. 그런 건 아니야. 내가 어떻게 그래? 도망은 안 갔지만 그냥 그런 버리고 간 남자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어. 많은 생각을 했구나. 그랬구나. 마음 아프다. 그냥 괜히 뭐가 찔리니까 한 번씩 만나주는 거 아닌가? 그렇게 생각을 했어 지금까지?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. 있어 나 변하자고 만나는.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할 수 있지. 내가 여태까지 너무 무심하게 행동하고 되게 살아왔던 건 정말 미안해. 지금 제 마음은 여태까지 했던 게 진짜 너무 미안하고 다정이와 시우랑 같이 살고 싶다는 이제 그런 희망을 품고 지키고 싶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. 너무 괜찮다.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넌 어떻게 하고 싶어? 넌 근데 솔직해지자. 제발. 너 같이 살고 싶지? 오! 제일 솔직하게 얘기 잘했다. 잘했다. 솔직하게 해야지.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. 근데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어떤 부분이? 그냥 다 전체적으로. 솔직히 같이 살고는 싶은데. 어떻게,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. 너네 봉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. 아니, 이제 부모님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문제지. 그것 때문에. 이렇게 사는 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. 아니, 할수 있어. 마음이 이게 확고하다면 서로 노력하면서 예쁘게 살다 보면 부모님 어떨까요? 근데 이 문제는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해결될 거 아니니까. 이거 여기서 오늘 드라마 끝입니까? 오늘 아이고 오늘 진짜 어렵네요. 사이다 없나요? 사이다 좀 사다 먹고. 역대급이다 이거 진짜. 오늘 그러면 아이 아빠인 혜성 씨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오. 것 같아요. 예. 어? 어? 오. 혜성 씨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이거 진짜 어디 어려운 계세요? 단어인데. 너를 들려주고 싶어. 야. 다정한 혜성. 수익과의. 신부리 더 잘생겼네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잘생겼다. 직접 자기소개해 주세요. 저는 16살 때 시우 아빠가 된 이혜성입니다. 와.